한 두 달 전에 오셨었죠? 그렇죠? 그때 아버지가 그때보다는 수입은 원보 금액은 좀 더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차에서 세일 올랐을 겁니다.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디젤에서 오신거죠? 네. 아 주소지 세종이. 네 세종입니다. 앞에 이사해가지고 사업지 있다고 하셨었나요? 아, 그, 다 폐업해놨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네. 한 달, 한두 달 전에 오셨었죠? 그렇죠. 그때 아버지가 네, 소개해 주신 네, 상품. 그때보다는 수입은 넘버 금액은 좀 더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차에서 세일 걸 봤을 겁니다. 네. 지금 언제쯤 나온다고 하던가요? 나와 있다고 하던가? 예, 네, 이제 그거 나온다고 그때 전화드립니다. 차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차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차를 그러니까 일단 뭐 대전도 바로 받으셔도 되고 네. 65원권 상태로 네. 아니면 여기다 제가 받았다가 네. 너는 뭐 달고 가져가시면 되고. 아 그럼 여기서 뭐 해가지고 또 세종 가서 제가 또 신고할 건 있긴 있나요? 없습니다. 세종 가서 신고할 네. 거는 네. 마지막에 사업자 등록증만 받으시는 거. 아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럼 제일 편한 거는 여기에서 뭐 다 이것저것 하고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 차 뭐 부서 뭐 장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대상이 없으시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쪽 신차 들려 있잖아요. 네. 그쪽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네. 네. 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란 농도도 달고 해야 되니까. 네. 여기다가 맡겨놨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정 앞으로 갖고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저희는 그럼 넘버를 달려 또 다시 올라와? 아니요. 넘버 달 때는 임시 원업한 상태로 나갈 거고 차 출고가 될 거고요. 네. 넘버 달 때는 그쪽 선생님 가까운 곳에 신 등록사무소에 만날 거예요. 아. 거기는 세정은 아마 등록 네. 대전에서 아마 할 거거든요. 네. 아마 글로 오시냐고? 네. 아.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선생님 한번 올라오시는 거 나오실 때 저희가 내려갈 거예요. 아, 네. 예. 차 한번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요, 선생님. 지금은 넘버는 잘 수 있... 임시보험판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진행 중에 저희 담당자가 2번 항목에 보면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에서 띄는 인감만 있었잖아요. 네. 그 인적사항 알려드릴 거예요. 네. 매도용 인감. 네. 이거 등기 보내주시면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보험인데, 네. 이 보험은, 영업용 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전 등록하기 직전에 네. 가입을 해달라고 할 거니까. 네. 네. 이게 두 번째까지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임시 원업판은 10일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10일 이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자, 10일 안에 내가 노란 넘버를 달 수가 있으면은, 이제 그 가까운 등록사업소에 만나서 하시면 되지만, 네. 이제 10일 넘어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신 다음에 앞뒤 번호판을 떼서 반납만 해주시면 돼요. 임시 운행 혼같이 가고. 어디에 반납? 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사업소. 예, 반납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란 넘버는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걸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니까 제가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차를 그거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차를 받으시고, 네. 저희 담당자가 이제 매도용 인감 등기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제가 보내드릴 거 알려드릴 거고요. 네. 네. 보험 가입해달라고 할 거고,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는 곳 있어 아시는 가입하시고 없으실 경우에는 디저트로 가입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연결하면 좀 더 싼 게 있나요? 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이 영업용 보험은 다이렉트처럼 가입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예, 네. 설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영업용 보험 담당자가 네. 밥만 먹고 한 달에도 300 이상을 하시는 분이니까 전문가시니까 예, 베테랑이겠죠. 네. 네. 아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쪽 통해서 알아서 해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종 내려가서 접수를 할 거예요. 네. 접수한다는 얘기는 네. 양도서류 양수에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을 때 접수 증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또 제가 선생님들 보내드리고 잔금을 좀 할 건데 네. 그거는 아마 저희가 넘버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때 접수 나오고 연락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저 그냥 알아서 이제 흘러가는 대로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꼭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24시 화물 요거를 임시 그거로 최하판으로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사업자를 내고 나서 여기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냥 알아서 이용해갖고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사업자 등록증은 네. 쉽게 말해서 내가 노란 번호를 다 정착한 이후에 네.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서 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네. 가입하고 사용 번호 알려줍니다. 네, 네. 네 해주시고 저희도 중간에 한번 유료카드 담당자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어떤 유료카드? 아 예. 그거는 전화 오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되고요. 아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아니 유료카드 그게 화물 복지카드 그거는 그냥 알아서 제가 신청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신청해야 돼요. 아 제가 따로 신청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우리 유료카드 담당자가 네. 전화 드려서 뭐 신청하는 방법 네. 언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릴 겁니다. 아 이 회사 사무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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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아서 네. 제가 상담 오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 지금 두 달 안쪽에 나왔나요? 신차가? 어떤 거? 두 달 더 된 것 같은데. 너 좀 더 넘었어요. 그때 상담 왔을 때가. 네.